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6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7월 5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같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진스펙 5호, 유진스펙 6호, 하나머스트 7호 이렇게 세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스펙이 실제적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스펙이 한 종목의 상한가, 얘는 이슈가 있어서 상한가를 가죠. 포커스 HNS랑 지금 합병이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한국 BNC, 나머지 스펙들, 유진스펙 6호나 하나머트 스펙, 요거는 같이 스펙으로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한국 BNC. 이거 아침에 처음 상승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상한가까지 먹은 종목, 겁나 세게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자, 안트로퀴노놀, 긴급 승인인데, 이게 이제 FDA, 대만 FDA 긴급 승인. 치료 목적으로 긴급 사용 승인했다는 것 때문에 안트로키노놀 예, 요걸로 해서 긴급 승인 사용 승인 때문에 움직임 나왔고, 이거는 대만에서 긴급 승인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경구용이죠, 그죠? 경구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건데, 요거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코리아에셋투자는 큐라티스 관련해서 한국이랑 화이자, 한국에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 10억 회분 국내 생산 업체 거론으로 해서 가지고 요 관련돼 있는 큐라티스인가요? 예, 큐라티스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뒤에 아지텍 WB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상한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섯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요렇게 보고요. 일단은 내일 갭상승 예상 종목, 지금 시간대로 올라온 종목,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잠깐 보기 전에 잠깐 시장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저점에서부터 계속 올라왔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폭은 실제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최저점과 최고점이 이게 하나가 1P거든요. 그죠? 예, 5.0 1P는 아니구나. 최고점과 최저점이 지금 계속 움직임 나오는데, 요게 지금 2P가 안 될 거예요. 9, 8, 7. 예, 2P가 안 움직였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상방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왜 상방으로 보시라고 그러냐면은, 시장 외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상방이었기 때문에 상방이었고, 중간에 한번 푹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예,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선물이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종목들, 우량주들도 많이 지금 다시 상승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해운주나 뭐 게임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으로 해서 코스닥 오늘도 여전히 좋죠. 코스닥은 계속 상승 중이에요. 지금 0.8%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움직임 나올 거고, 앞으로도 더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먹을 것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승세 나와가지고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고, 중간에 한 20% 갔다 꺾어지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아침에 빨리 잡으면 종목들,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코스피는 살짝 올랐죠. 어제까지는 계속 하방으로 빠지다가 이제 다시 상승턱 했는데, 지금 개인들이 곧버스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장은 앞으로 계속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시장은 안 빠지고 계속 올라온다, 그 정도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휴네시온부터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종목들, 얘네들이 왜 움직임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네시온. 자, 휴네시온 같은 경우는 지금 재택근무 관련한 종목이죠. 그쵸? 예, 재택근무 관련한 종목인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일요일 기준으로 3차 유행 최다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여기다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스마트워크라고 써놓으세요. 예, 스마트워크 테마로 해가지고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상한가는 갔는데 7,970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올라왔죠. 요런 거는 내일 조금 더갈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오늘도 지금 조금 움직임 나왔죠. 예, 11% 정도 올라왔는데 요거 내일 갭으로 떠가지고 꽤 세게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량까지 터지면 세게 움직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픽셀 플러스. 자, 픽셀 플러스 거래량 별로 없죠. 거래량 별로 없는데 이슈도 없어요. 뉴스도 없어요. 근데 딱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받고 50만 주 상한가 박아놨다. 이거 딱 뭘까요? 조막손이죠. 그죠? 조막손. 이거는 100% 조막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단 10한 2, 3% 떠서 시작을 했다. 어떻게? 살짝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계속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픽셀 플러스 조막선 매매를 아시는 분들은 건드리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조막선 매매를 모르겠다 그러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시스템 반도체 이미지 센서 관련되어 있는 업체고요. 반도체 부품주인데 특별한 이슈 없는 상황에서 조막선 예상합니다. 우리 기술. 자, 우리 기술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엄청 빼더라고요. 그죠?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투매가 나왔어요. 잘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투매 나와서 여기서 정리를 해버렸는데, 동시호가에 지금 1.9% 상승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올려서, 예, 계속 올렸죠. 그래서 2,945원까지. 제가 원전 관련한 종목들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슈가 나와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후보라고 해야죠. 예, 윤석열 후보가 원전 정책 수정, 초강력 의지, 요거 관련해서 지금 현 정부랑 반대. 현 정부가 탈원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탈원전도 아닌데, 어쨌든 기존의 원전을 갖다가 좀 줄인다는 것 때문에 탈원전이라는 프레임은 이제 갇혀 있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반대로 하면서 지금 정책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전 관련한 종목 잘 보시라고 했는데, 처음에 스타트는, 원전 관련한 스타트는 한전 기술이었죠. 예, 한전 기술이 먼저 원전 관련한 종목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아침에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움직임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한전 기술은 중간에 가다가 빠졌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술은 안 빠지고 그냥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물론 오후장에 빠지긴 했지만 겁나 세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상근처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24%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기술이 대장이라고 중간에 변경됐을 때 요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요기쯤일 겁니다. 지금 우리 기술은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 기술은 계속 올라오는데, 한전 기술은 여기서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기술이 대장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보성 파워텍은 보세요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성 파워텍은 오늘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러한 흐름이었다. 예, 그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검찰총장, 예, 윤석열 후보라고 하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원전 정책 초강력 수정에 초강력 의지를 하면서 다시 정권이 바뀌면 원전들이 다시 한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예전처럼 큰 원전보다는 좀 소형 원전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파마. 자, 한국파마가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한국파마가 지금 재난설이 RDP 팜 에이지와 코로나19 치료제 유료판권, 예, 협약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설 관련한 종목이죠. 한국파마는 재난설 관련한 이슈고요. 재난설은 인도 관련한 이슈죠. 그죠? 그래서 RDP 파마 AG와 코로나19 유료판권 협약을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움직임 나오는데, HTS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HTS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하고, 장중에도 제가 한국파마는 움직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보면 크게 움직임이 없다가 막판에 이렇게 패대기를 치네요. 그쵸? 패대기 친 다음에 다시 올려요. 요즘 이런 종목들 많아요. 아시겠죠? 자, 덱스터.
덱스터도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몇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죠?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급 들어올 때, 덱스터 수급 들어올 때, 첫 수급 들어올 때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보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이 나셨을 거고요. 덱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OTT 관련한 이슈도 있겠지만, 지금 얘가 움직임 나온 걸 보면 알겠지만은,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거든요. 이런 종목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장마감 후 넷플릭스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와 LCC 컨텐츠 포스트 프로덕션 제작 장기 계약 및 파트너십 채굴 공시를 했대요. 그러면 넷플릭스랑 컨텐츠 만드는 거죠? 그죠? 포스트 프로덕션 제작 및 장기 계약 및 파트너십 한다는 얘기는 덱스터가 지금 넷플릭스랑 컨텐츠 프로덕션 제작을 갖다가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발 이슈겠죠. 그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단발 이슈일 가능성이 높고요. 덱스터도 이제 넷플릭스랑 같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관련한 이슈가 뜬다. 그러면은 얘 덱스터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스코는 아예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죠, 오늘. 근데 시간외로 4%, 4.3% 올랐는데, 다스코가 지금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지금 소프트캠프는 올라왔죠. 그죠, 소프트캠프는 올라왔고, 엠게임이나 아지텍 WB, 요런 거는 지금,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다른 이슈 때문에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다스코 같은 경우는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4%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별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PCL. 오늘 PCL 폭락했죠? 그죠? 예, PCL이 폭락을 해가지고, 저는 중간에 단타를 몇번 쳤거든요.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단타를 치고 빠져먹는데,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코로나19 항체 진단 키트 FDA 승인 불발됐고요. 해명과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MTJR 중재 제기에 대한 100억 원 상당의 반소를 갖다가 제기한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19 항체 진단키트 FDA 승인이 안 됐고요. 그쵸? 안 됐고, 그 다음에 미국 수입업체가 사실과 다른 주장에 손배소 반소를 반대 소송을 갖다가 제기를 했단 얘기겠죠. 이후에 어떻게 됐든 그래서 오늘 3%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오늘 하한가까지 갔다가 왔거든요. 하한가까지 왔다가 15%면은 요 정도면 괜찮은데, 요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한 해명, 그죠? 해명이랑 그 다음에 반소 제기했다고 뉴스가 뜬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으로 3% 올라왔는데, 그래도 아마 올라오긴 힘들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무너지면 잘못 올라오더라고요. 53,200원이면 한요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요만큼까지 복구를 할진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PCL 오늘 장중에 급락한다고 말씀드렸고, 최하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아마 단타를,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 단타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수급이 들어올 때, 이런 거는 무조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올 때, 그죠? 그때 들어가시면 충분히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BC월드제약이 장중에 든4% 움직이면 시간으로 3%인데, 신풍제약이 오늘 신풍제약이 막 계속 올라왔잖아요. 근데 신풍제약이 지금 하한가가 있어요. 그쵸? 신풍제약이랑 신일제약도 아마 밀렸을 건데, 장 끝나고 뉴스가 떴는데, 신풍제약 경고용 임상, 백신 임상 실패로 인한 하한가입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급락을 할것 같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신풍제약의 그 뭐죠? 투자 판단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장 끝날 때쯤에 임상 3상 계획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의 임상 3상 시험 계획 승인 시행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예, 유효성 확보 못 했다는 요 뉴스 때문에 박살이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신풍 제약이 못했다고 그래서 지금 BC 월드 제약이 같이 움직임 나온 겁니다. BC 월드에 반사익 보는 거라는데, 뭐 반사익은 그냥 딱 반사익, 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종공업. 자동차 부품주죠. 자동차 부품주고요. 지금 3% 정도 올라왔는데, 특별하게 움직임 나오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네. 수소차 핵심 부품. 자, 요 뉴스 때문에 올라왔네요. 자회사 세종 EV를 통해서 현대 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 스펙을 갖다가 금속 분리판을 출고 이슈가 있었네요. 요 이슈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네요. 네. 요런 거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세종 EV를 통해서, 예, 수소연료 전기차의 스택 금속 분리판을 갖다 제거했다는 이슈가 장중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종공업이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슈가 안 먹혔어요. 그쵸? 네. 자, 하나금융 17호. 자, 하나금융 17호 스펙. 자, 요거는 장중에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쭉 올라왔다 그냥 뒤져버렸죠. 얘가 왜 올라왔냐면은 하나 머스트 스펙 때문에 그래요. 하나 머스트 7호 스펙이 지금 상부 터버렸죠. 장중에 움직임이 세게 나왔고요. 그 세게 움직임 때문에 지금 같이 움직임 나왔는데 하나 머스트 7호 스펙은 시간외로 하한가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얘가 움직임 나오는데 하나금융 17호 스펙은 지금 3% 올라왔고. 그러니까 서로 또 엇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펙은 수익 나면 챙기라고 그랬죠. 그죠? 스펙은 수익 나는 게 챙기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성 파워텍. 자, 보성 파워텍 윤 후보, 윤석열 검찰총장 윤 후보. 윤 후보가 원전 정책 수정 초강력 의지하는 것 때문에 지금 보성 파워텍도 2.8% 상승을 했고, 여기에 이제 한전산업도 같이 한번 보세요. 그죠? 한전산업도 지금 2% 정도 올라왔는데, 내일 아침에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휴넷시오는 보셔도 될것 같고요. 픽셀 플러스는 얘는 조막손이니까 패스하고요. 우리 기술, 요거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덱스터도 이슈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움직임 나오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금융 17호는 이건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머스트 스펙이 지금 거의 하한가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펙은 막 수급이 들어올 때 들어가서 먹고 그냥 딱 나오는 게 좋지. 뭐 상한가를 가든 떨어지든 그 다음날 밀리면은 걔는 아니 그 다음날 동시호가에도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021년 7월 5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단 유진 스펙 5호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스펙 5호, 유진 스펙 6호, 하나 머스트 7호, 한국 BNC,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금강공업 우선주까지 해서 쭉 움직임 나오는데, 얘네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스펙. 자, 유진 스펙 5호. 자, 유진 스펙 5호는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얘는 그 스펙이 아니라고요. 그쵸? 그죠? 포커스 HNS랑 합병 승인했다고 그러는데, 합병 승인해서 움직임이 나오면 크게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오늘도 갭상승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밀렸다가 다시 한번 움직임 나왔습니다. 요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보면, 요 유진 스펙 5호는 이제, 예, 스펙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올라온 거고, 지금 유진 스펙 6호는, 유진 스펙 6호는 특별한 이슈보다는 유진 스펙 5호가 같이 움직임 나오니까 같이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유진 스펙 6호가 5호가 붙어버리니까 상한가 붙어버리니까 6호도 같이 일찌감치 상한가 붙어버린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머스트 7호 스펙이 마지막에 상한가를 붙었는데 시간으로 많이 밀렸고요. 그다음에 하나머스트 말고 SK6호 스펙 있죠. SK6호 스펙, SK5호 스펙.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움직임이 나왔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SK5호 스펙.
SK 55 스펙도 많이 갔죠. SK 55 스펙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16%에, 그죠? 16%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장중에 이 종목들은 전부 다 불러드렸어요. 그죠? 장중에 스펙들 불러드렸으니까 스펙을 매매할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안 그러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국 BNC. 자, 한국 BNC 바닥에서 첫 상승이 나올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상승 나올 때 수급 들어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렇게 해서 먹은 게몇개 있죠. 그죠? 자, 한국 뭐죠? 요거는 뉴스가 떴을 겁니다. 예, 그건 뉴스가 떴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요거죠, 요거. 요거예요, 요거. 그죠? 예, 한국 BNC 세계 최초 경고용 코로나용 임상 이상시를 입증, 미국 FDA 이상 3상 식약처 승인 신청했다는 거고도 이게 1시 16분이거든요. 1시 16분이면 한번 보시겠어요? 어딘가? 1시 16분. 1시 16분. 1시 16분이면, 아, 요 뉴스는 한참 뒤에 나온 거구나. 한참 뒤에 나온 거고, 실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국 BNC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올라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이전 거고요. 이게 한국 BNC가 뉴스가 아마 여기서 먼저 떴을 거예요. 여기 특징주에 떴죠. 예, 특징주 여기 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기 보면 센 뉴스에 11시 16분에 이미 나왔고, 요것도 뉴스나 나왔고요. 그래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후장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온 거래 가지고 이건 보신 분들만 해가지고 바로 그냥 상한가까지 스트레이트로 거의 먹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25%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상치고 밀릴 때 반청을 했거든요. 근데 움직임 계속 좋고요. 얘랑 같이 움직임 나왔던 게 있었죠? 예, 요 얘랑 같이 움직임이 나왔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컴퍼니 K가 한국 BNC 투자사죠. 그것 때문에 지금 얘도 같이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 BNC가 상 들어가면 얘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단발이에요. 단발. 요즘은 2등주, 3등주 잘안 가요. 그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자,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 하다가 얘도 상한가 먹은 종목이에요. 예, 여기서 수급 들어올 때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상승합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15,750원에 16,350원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가 붙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죠. 예, 깜짝 놀랐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큐라티스, 한국 화이자, 모더나 백신 이게 처음에 나온 게 화이자 쪽 이슈가 나왔던 게 뭐였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큐라티스 요거고요. 이거 화이자 이슈가 나왔던 게 요겁니다. KPX 생명 나오기 전에 그 뭐죠? 아니에요. 서진 시스템이 아니라 뭐죠? 설인바이오. 그쵸? 서린바이오 처음에 수급 들어올 때, 이때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서린바이오,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근데 바로 뉴스 떴죠. 뭐라고요? 예. 화이자랑 모더나 백신 10억 회분을 갖다 한국에서 생산한다는 해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린바이오 올라온 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거의 15% 이상 올라왔거든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25%까지 거의 20% 가까이 올라왔다가 오후장에 빠졌습니다. 서린바이오 움직임 나오면서 이신바이오 움직임 나왔고요. 이신바이오 움직임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또뭐 있었죠? SK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그쵸? 한미사이언스도 이슈가 나와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미사이언스도 움직임 나왔고, 한미사이언스도 올라왔고요, 한미사이언스도 수급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큐리티스에서 만든다는 것 때문에 큐리티스도 주식 보유한 코리아에셋, 예. 코리아에셋 얘상 들어갔고, 얘랑 같이 움직임 나왔던 게 바로 또 하나 아지텍 W입니다.
와, 아즈텍 WB는 진짜 엄청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져. 처음에 움직임 나올 때는 몇주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얘가 깝짝깝짝 되는 게 보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급등을 했죠. 예, 급등을 해서 상 찍고 빠진 겁니다. 맞나? 그죠? 아, 상까지 못해. 27% 2차 흐름까지 갔다가 빠졌나 보네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왔는데, 시간외로 하한가 가버렸네요. 와, 이거는 미쳐버리겠다. 예, 아지텍 WB 시간외로 하한가 갔습니다. 와, 코리아 에셋은 안간것 같은데. 진짜 요즘, 얘도 지금 8% 빠졌네요. 야, 한국 BNC도 그런가요? 왜? 한국 BNC는 상 지켰네요. 와, 이제 하나 스펙, 유진 스펙, 머스트 7호 스펙도 그렇고, 이제 상가도 후반에 엄청 빼버리네요. 와, 이렇게 되면 상한가도 못 가져가고 있고, 수급 들어오는 거못 가져갈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없지만, 한국 BNC는만 가지고 있지만은, 나머지는 진짜 무섭네요. 금강공업 우선주. 자, 금강공업 우선주 시간으로 상한가가 갔죠? 아, 시간으로 어? 아, 장중에 상한가 갔고요. 여기서도 상한가 갔습니다. 뭐 금강공업 우선주는 30분마다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고, 최재형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한컴MDS는 전일 상한가 같은 종목이, 아, 전일 시간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그쵸? 메타버스 관련한 걸로 떠가지고요. 갭으로 떠서 지금 상까지 찍고 빠졌습니다. 그죠? 제가 한컴MDS 움직임 나올 때 한컴 관련한 종목들 보시라고 그랬는데, 한컴MDS 말고 위드도 같이 보시라고 그랬는데, 한컴 위주는 그냥 짧게 튀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후속주는 그냥 말만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후속주들이 안 가요. 뭐 보통 그냥 대장주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거의 상 근처까지 가는데 보성 파워티는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대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후발주는 여러분들이 보고 흐름 보고 하시면 돼요. 보통 한컴 MDS가 상 들어가면 후발주라고 생각이 되면 좀 움직임 나오는데 거의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상인. 예, 상상인 이안 제이스펙. 요거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스펙들은 많이 빠졌네요. 시간으로. 네. 뭐 스펙은 다른 거 필요 없죠. 그냥 수급 들어올 때 수익 났을 때 챙기시면 됩니다. SC 엔지니어링. SC 엔지니어링은 올라오는 거 봤지만, 매매는 못한 종목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도 단계적으로 수급 들어왔다 확 밀었다. 오, 수급 들어오고 확 밀고, 수급 들어왔다 확 밀고, 요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늘 하루 종일 움직임 나왔는데, 건기식 유통 신사업 진출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라고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사업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됐고요. 시간에도 조금 올라왔고요. 아지텍 WB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아지텍 WB도 마찬가지 큐라티스 관련한 이슈로 해서 아지텍 WB의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큐라텍스. 예, 큐라티스 관련한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얘 밀리긴 했지만 얘랑 그 다음에 코리아 에셋투자증권까지 두 종목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딥매트리스. 자, 딥매트리스 장중에 움직임 나올 때 말씀드렸죠? 상승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게 움직임 나오는 거를 알수 있고요. 코로나19 테마 상승 속에 코로나19 독감 동시 키트 국내 제조가 획득했다는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결국에는 오후장에는 별 움직임 없어집니다. 시간외로도 많이 밀렸네요. 자, SK55스펙 아까 말씀드렸죠? SK55스펙은 스펙주로 해서 같이 움직임 나오는데 얘도 빠졌겠네요. 그죠? 스펙은 다 밀렸네요. XINC. 중기부에서 스마트 시범상가 선정 소식 속에 스마트홈
보안기술 부각돼가지고 자회사가 스마트홈 관련한 IoT 관련한 이슈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고요. 장중에 움직임 나오면서 저도 몇번 매매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수급 들어왔다 빠지고 빠지고 올라왔다 빠지고 짧게 짧게 움직이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을 때 챙기는 게 최고입니다. 요즘은 뭐니뭐니해도 종목을 잘 챙기는 게 임자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매수하면 손절 잡고 왜? 요런 오늘도 요런 좀 요런 사진 하나씩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실래나? 예, 한번 볼까요? 예, 한진중공홀딩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빼버린 거. 그 다음에 요거. 예, 지금 보시면 예, 옵티팜이라고 얘도 올라왔다가 급락을 시킨 요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아, 요거 있다, 요거. 제가 당한 종목. 예, 제가 당한 동무, 인구들의. 와, 이거 가지고 한 번에 8% 당했는데, 손절 걸어놨는데, 손절이 뚫려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스탑로스를 걸어도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죠? 예, 스탑로스를 걸어도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탑로스를 걸어놨는데, 예를 들면, 여기다 이렇게, 이제 스탑로스를,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다 스탑로스를 걸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물량이 한꺼번에 누가 막 순식간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뚫려버려요. 그래서 내건 그냥 남아있고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아침에 이거 당해가지고 진짜 당황스러웠는데 이런 거 당하지 않으려면 그나마 손절을 잡아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거안 당하도록 또 준비를 해야겠죠. 그죠? 자, 오늘은 2021년 7월 6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고요. 7월 5일 상한가까지 분석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주식들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나면 잘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손실을 갖다가 최소화하도록 움직임이 나오다가 좀 이상하면 일단 정리를 하시는 거나 아니면 반매도 하는 기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못 하시면 리딩클럽에 오세요. 제가 매매하는 법도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